이제 질문 안 해? 네? 질문이야? 응. 무슨 질문? 어디 가냐고. 서해. 그거밖에 얘기 안 했잖아. 아, 그럼 서해 어디로 가는데요? 그거는 비밀이고요. 물어보라 그래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아직 안 했어? 알림 안 뜨지? 그럼 어떻게? 나를 찾아오는 서비스. 파이팅 하세요! 이거 해? 아니면, 파이팅 하세요! 이거 해? 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백종기도는 잘하고 오셨죠? 너무 잘하고 왔습니다. 네. 너 이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못 오신 분들, 외국에 계시는 분들, 뜻 모아, 마음 모아, 힘 모아, 같이 동참해 주신 신도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선생님이 제일 고맙고 고생 많이 하셨죠. 감사합니다. 드디어 백중 큰 행사 7월 7서, 7월의 중요한 달에 7월 7서 맞이기도 올려드리고 백중 기도 올려드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떠납니다. 어디로? 기도 갑니다. 어디로? 이게 살살 올라와요. 신나서 밖으로. 어디로 기도를 가냐면요. 제가 9월 8, 9, 10 기도 갑니다. 서해로 갑니다. 이번에는 서해 용궁, 서해 용왕님 좀 만나러 갑니다. 제가 그곳에 왜 기도를 가냐면요. 그곳에서 사투가 벌어질 일이 있습니다. 큰 피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해의 기운 받으러 가고 막으러 갑니다. 그쪽에서가 무슨 난리가 살짝 일어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했어요. 난줄 아시지요? 네, 동자식. 내가 멋지고 뚝뚝하고 아시죠? 말안 해도 내가 뭐를 가서 할게 있어서 데리고 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요. 우리 범피디아를, 그리고 잘 아시죠? 우리 까치 매니저를 데리고 출동합니다. 근데 9월은 17일이 또 8월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신도님들과 같이 하는 초하루 시작, 맞이 기도 정성. 그리고 또 9월은 그날이 있더라고요. 추석.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맞이기도를 갑니다. 신령님 전환, 삼천지중 육천 전환에서 신령님들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고, 제가 특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요, 다음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달의 7월 기도, 음력입니다. 저는 음력 세는 사람이에요. 6월 기도 끝나 이제 7월 기도 드디어 갑니다. 아시죠? 제 영상에 얼마나 많은 좋은 기운들이 담아져 있는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같이 함께해 주시는 마음만으로다가도요, 저의 완전 찐팬, 찐 구독자님들, 그리고 예쁜 댓글 써주시는 저의 찐팬님들도 7월에 좋은 기운들 많이 받으시게끔 제가 또 가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 질문 안 해? 네? 질문이야? 응. 무슨 질문? 어디 가냐고. 서해. 그거밖에 얘기 안 했잖아. 아, 그럼 서해 어디로 가는데요? 그거는 비밀이고요. 물어보라 그거는 비밀인데, 제가 어디 또 가냐면요. 신원사 아시죠? 할아버지가 오래요. 아. 할아버지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갑니다. 할아버지 만나 뵙고, 어디로 가냐면요. 지난해, 마이산 아시죠? 마이산 가서 기운 받으러 갑니다. 응? 내가 멋진 거 보여줄게. 범피디아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멋진 거를 보여줄게.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기대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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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기도 가는 동안은 연락이 안 돼요. 통신이 안 돼요. 통신이가 안 돼요? 요거다 띠링띠링이 상담 못 해드리는 거 아시죠?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제가 못해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양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